왼쪽에 끝에서 셋째 줄 고지 위시자 여기서부터 불찰이죠. 보겠습니다. 고지 위시자 이기 소유로 역기 모소자 얻은 유사자 치지의 러니 유천장부원하니 필구 농단이 등지하야 이 좌우 망이 망실이 어늘 인계위 천이라 으로 종이 정지하니 고지 위시자 옛날에 위시자 시장에서 거래하는 자들 그 시장에서 물건을 교육하는 자 그러는 사람들은 이기 소유로 그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기 소유로 역기 소무자 얻은 바꾼다는 거죠. 기 소무자 자기가 없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그것을 이 가지고 역기 소무자 얻은 그 없는 바그 없는 바를 바로 바꾼다는 거예요. 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없는 물건과 바꾸면 유사자는 이제 그 시장을 이제 그 관리하는 공무원이겠죠. 그 유사자가 치지의러니 그들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무엇을 다스리냐면 나중에 이제 밑에 주에 보면은 혹시 이제 교역하는 가운데서 분쟁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그 유사가 그것을 이제 다스렸다는 거죠. 정리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천장부 하나님 그 천장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천한 장부가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필구 농단이 등지하야 반드시 구농단, 농단을 구해서 이 등지, 거기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농단은 앞에서, 우리가 봤죠. 언덕이 이렇게 뚝 끊어져가지고, 지형이 높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장부가 한 사람이 있어갖고, 그런 사람이 그 농단을 찾아서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이 시장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좌우 망이 망, 길이, 어늘.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서, 농단에 올라가서, 이 좌우망, 좌우로 이렇게, 둘러보면서, 망실이, 이 망은 동사로 시장의 이익을 걱정한다는 게, 그물질 한다는 게, 그물망자죠. 시장의 이 형세를 농단에 올라가서 딱 살펴가지고 어떤 물건을 사고 어떤 물건을 바꿔야지 자기에게 이로운가를 간파를 해가지고 시장의 이익을 망라한다는 거예요. 거물질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천장부가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인계이위천이라 사람들이 모두 그를 천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인계 2위 천이라. 사람들이 모두 천하게 여겼다. 그래서 천장부라는 거죠. 그래서 종이 정지하니. 따라서 그에게 정자는 이 정벌하다 또는 이제 여기서는 세금을 징수하는 거예요. 그에게 세금을 징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상이 4차 천장도 시의이다. 전상은 상인에게 세금을 받는 거예요. 정상. 상인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4차 이로부터 이 천장부로부터 4차 천장부 시위라 이 천장부로부터 비롯되었다. 시작이 된 것이다. 전에는 시장에서 그 유사가 뭐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다스리기만 하고 거기서 자유롭게 물건을 교역하게 했는데 이 천장부가 나와서 농단을 해가지고 시장의 이익을 다 몰아가기 때문에 그에게 사람들이 다 그를 미워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이 상인에게 세금 걷는 게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주의를 보죠. 맹자석 농단지설이 여차하시니라. 맹자께서 그 농단의 설을 해석하신 것이 농단의 설을 해석하신 것이 농단의 말씀을 해석한 것이 여차 이와 같았다. 취지는 그 유사가 취지했다는 말이 나왔죠. 유사자 취지 이러니 할때그 취지는 위 치기 쟁송이라. 그것은 그 쟁송을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그 상인 간에 다툼이 있을 때그 분쟁을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좌우망자는 좌우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농단에 올라가서 좌우를 이렇게 본다고 했죠, 천장부가. 그 좌우를 둘러본다는 것은 왜 보는 것이냐면은 욕득 차이 우취 피하라. 득차 이것을 얻고 이우취피 그리고 또 저것을 취하고자 해서이다. 요 이것도 얻고 저것도 취하고자 해서 위에 올라가서 농단에 올라가서 좌우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망은 위 망라 취지하라. 그래서 앞에 망실이라고 나왔죠. 시장의 이익을 망라하다, 그물질하다 할때이 망자, 그물망자는 무엇을 말하느냐? 망라취지라. 그것을 망라해서 취하는 것이, 그것을 말한다. 망라해서 취하는 것을 말한다. 원래 망라가 다 그물망, 그물라자인데 물고기 그물 또는 새라든가 이런 날짐승을 잡는 그물 그것들을 통틀어서 망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망라하는 건 모든 것을 다, 전부를 다 들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망라한다고 그러죠. 그것을, 시장의 이익을 독점한다, 망라한다. 이런 의미로 쓰였다는 거예요. 세이지 보죠. 쌍봉요시 말하기를, 좌우망이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 시욕 전득지라. 이것은 뭐 전체를 얻고자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전부를 다 자기가 취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거죠. 좌우망이라는 거예요. 좌우를 둘러보는 것은 왜 그러냐? 모두를 전부를 취하고자 해서이다. 만일 부득어 하나라도 만일 만 만에 하나라도 부득어차 여기에서 얻지 못하더라도 부득어차 여기에서 얻지 못하더라도 역 가득어 피라 또한 저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하나라도 여기에서 얻지 못하면은 또한 저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부득어차는 여기에서 얻지 못하는 것은 시 비유 사, 십만이요. 여기서 얻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비유한 것이냐? 시, 비유, 사, 십만. 맹자께서 경으로
있으면서 10만 종의 이 복록을 받은 것, 그것을 사양한 것을 비유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얻지 못한다는 것은, 그 10만 종의 이 복록을 사양한 것을 비유한 것이고, 득어피는 저기에서 얻는다고 한 것은 시 비유 수만이라. 저기에서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비유한 것이냐? 만종을 받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대나라 왕이 경은 그만두고 가시더라도 내가 서울에다가 집을 장만해서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은 내가 이 만종을 후원하도록 드리겠다. 그 말이죠. 그것을 이제 저기에서 취하는 것을로 비유해서 맹자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종이 정진은 따라서 그에게 세금을 징수한다고 하는 것은 종이 정진은 위 무엇을 말한 것이냐? 인오기전이라. 사람들이 미워했다는 거예요. 기전리 그 이익을 전 독차지하는 것, 독점하는 것, 그것을 미워했다. 그래서 고로 취정 기세한 나아가서 그 세금을 징수하였으니 후세 연차하야 그 후세에 이로 인해서 수정 상인냐 하니라. 마침내 그 상인에게 세금을 징수하게 된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위가 여기까지, 밑에까지 쭉다 걸리는 거예요. 퇴즈 보죠. 경원보씨 말하기를, 경원보씨 말하기를, 문왕이 관기 부정하시니, 그 문왕 때에는 관기 부정이다. 관은 관문에서 기는 기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가 관문에서 감독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부정, 불정, 세금을 매기지 않았다는 거죠. 문왕 때는 시장 입구에서 이렇게 감독만 하고 기찰만 하고 세금은 물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 3대지 초 3대 하은주 시대 3대 처음에는 개여차 아니라 모두 이와 같았다. 시장의 상인에게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찰만 하고 유사가 분쟁만 있으면 다스리고 다들 편안하게 물건을 교육하게 했는데 그 이후에 이 농단의 천장부가 나오면서부터 세금을 물리게 됐다는 거죠. 신한 진씨 와이 말하기를 신하니씨 말하기를 맹자 유 인유이 동지하시고 맹자께서 인용해서 비유하신 것 인유 끌어와서 비유한 것을 가지고 맞췄다는 거예요. 이 문장을 맞췄죠. 여기 지금 천장부 이야기를 함으로써 지금 이제 식장을 맞췄어요. 그리고 불부설 다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상경의자 그 위에 그 다음에 바른 뜻을 다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천장부가 시장에서 농단한 비유로서 2장을 마치고, 다시 자기 자신의 설이 바르다고 하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유로서 이 문장을 다 마쳤다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맹자 유 인유이 종지하시고, 이 불부설 상정이자 하시니. 그러니, 사장지류가 시하라. 보통 맹자가 이렇게 하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인용해서 딱 끝내시고, 인용해서 끌어서 비유로 끝내시고, 다시 그 바른 뜻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데, 2장에
이유가, 이 장애, 이 10장애의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경우다는 거예요. 이유가 씨앗. 정자왈, 정자왈. 제왕이 소위 처 맹자자 미위 불가요. 정자 말씀하시기를 제왕이 맹자에게 대처하신 것. 그것이 미위 불가. 불가하지 않고, 미위. 제왕이 맹자에게 지금 대처한 그러한 일이 그 불가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맹자 여비 불궁 위 국인 공식자 엄마는 또 맹자도 비불금 즐겨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좋아하지 않은 건 아니라는 거야. 무엇을 좋아하지 않았냐? 위국인 금식자. 그제 나라 사람들에게 금식, 금은 존경 한다는 뜻이고 식은 법반 본받는다 본보게 된다 그런 뜻이었었죠 앞에. 그래서 제 나라 사람들에게 공경을 받고 본보기가 되는 것. 그것을 좋아하지 않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꾸러미를 저도 바라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만 제왕이 실, 비옥, 존, 맹자요. 실제로 맹자를 그 높이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실제로 보면은 제 나라 임금이 맹자를 아주 존경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높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욕, 이유지라. 그래서 이익으로서 유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만종을 드릴 테니까 가시지 말고 이 제자들이나 좀 가르치고 그 나라에 이좀 보탬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익을 가지고 만종을 드릴 테니까 그런 이익을 가지고 맹자를 유인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 맹자 고이 불수하시니라. 그래서 맹자께서 거절하고 받지 않으신 것이다. 신한진씨 말하기를, 제왕이 고 부득대 맹자지 도요, 우위 부지 맹자지 심이라. 신한진씨 말하기를 제왕이 참으로 진실로 부득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얻지 못했냐? 대맹자지도 맹자를 대우하는 그 도리를 행하지 못했다는 거죠. 부득대 맹자지도. 제 나라 임금이 참으로 맹자를 잘 대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맹자를 대우하는 도를 얻지 못했고 또 더욱이 위 부지 맹자지심이라 더욱이 맹자의 마음을 알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맹자가 제 나라를 떠나게 된 것이다. 이런 말이죠. 다음 11장요. 맹자 거제 하실세 수고 주 러시니 주거주러시니 맹자께서 제 나라를 떠나실 때 수거주 주나땅 이름이에요. 지역은 주에서 머무셨다. 주에서 하룻밤을 유숙을 하셨다는 거예요. 수거주 주에서 유숙을 하셨다. 주는 여자라 여자 글자 그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문 여자. 근데 꼭이 말하기를 혹자는 while 당작 핵 밑에 이 하나 더 걷는 거죠. 밧전자 밑에 이렇게 옆으로 한 일자가 있죠. 획, 그을 획. 마땅히 획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이 획은 음이 획이다. 하동, 아래도 마찬가지다. 주는 제 서남 근읍야라. 제 나라 서남 쪽에 가까운 읍이다. 주의 주 땅의 위치는 제 나라 그 서남쪽에 있는 가까운 읍이라는 거예요. 유욕 위왕 유행자 좌이 언 이언을 불응하시고 은괴이 와 하신대. 유욕 위왕 유행자 왕을 위해서 유행 가는 것을 머무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맹자가 지금 제 나라를 떠나시려고 하는데 그 가는 것을 만류하는 하고자 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 나라 왕을 위해서 맹자가 가시는 것을 만류하는 자가 유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좌이 언 앉아서 말을 맹자께 한 거예요. 그런데 맹자께서 불응하시고 거기에 응하지 않으시고 은괴이와 하신대. 은은 기대다 이런 뜻이에요. 숨을 은자인데 여기서는 이제 기대다 빙자의 뜻으로 썼던 거예요. 안석 은괴 안석에 기대서 누워 계셨다는 거예요. 안석에 기대서 누워 계시고 그 왕을 위해서 만류하는 자가 앉아서 말을 하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위는 거성이다. 위왕 할때 위왕을 위해서 했던 거성이다. 하동,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은 근의 반절이다. 수레체 근자예요. 은은 근의 반절이다. 은은 빙야라. 은은 기댄다는 뜻이다. 객이 좌이 언 이언을 객이 앉아서 말하거늘 맹자 불응이 와야라. 맹자께서 응하지 않으시고 누우신 것이다. 누워 계신 것이다. 그러니까 객이 불렬왈 제자 제숙이 후 감언 이언을 부자 와이 불청하시니 청, 물, 부, 감, 견의 로리이다. 그 만류하는 자가, 만류하는 객이 얘기하는 거예요. 객이 불렬, 제가, 객이 불렬왈, 그 객이 기뻐하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제자는 이제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제가, 제숙 이후 감언이언 제숙이라는 것은 재개할 제자죠. 유숙할 숙자예요. 잘 숙자. 재개하고 하룻밤을 묵는 것을 제숙이라 그래요. 몸을 재개하고 그러니까 맹자를 뵙기 위해서 하루 전에 와서 거기서 자기가 재개하고 하루를 머물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맹자께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제숙 이후의 감언이언을 제가 재숙하고 감히 말씀드렸다.
드리는데, 그런데 부자 Y 불청하시니, 부자께서, 선생님께서 누워 계시면서 듣지 않으시니, 제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 청물부감견의로리다. 청컨대 가시는 갑이 뵙지 말아야겠습니다. 뭐 응대도 안 해주시니까 다시는 제가 감히 뵙지 않겠습니다. 뵙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불열 기뻐하지 않으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자기들 홀대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이 자하라 앉으라. 아명 자 하리라. 내가 너에게 자 아들 자자 너에게 밝게 말해주겠다. 분명하게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아 명어 자 하리라. 내가 너에게 내게 분명하게 말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또 옛날에 이야기를 인용해서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석자에 이쪽에 노나라 목공이 무인호 자사지 측이면 즉 불능한 자사 옛날에 노나라 목공이 무인호 자사, 자사의 곁에 사람이 없으니, 자사 곁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사를 옆에서 돌봐주면서 그 임금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목공이 무인호 자사지 측이면 자기의 뜻을 이렇게 전달해 줄 사람이 사사 곁에 없으면, 그러면은, 불능한 자사하시고, 능히 자사를 편안히 하지 못하였고, 편안히 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혹시 자사도 이렇게, 어디로 떠나갈까봐, 염려를 해가지고, 자사를 편안히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어? 자사 곁에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목공이 생각했다는 거죠. 여기 때는 거죠. 그 다음에 또두 번째 비유를 하는 거예요. 선류신상. 이건 사람 이름이에요. 선류와 신상은 이두 사람은 무인호 목공지 측이면 그 노나라 목공 곁에 사람이 없으면 여기서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 목공을 잘 보좌할 만한 현명한 그이 신하를 이야기해요. 무인호 목공지 측이면 그 선류와 신상은 그 목공 곁에 그 현명한 그 사람이 없다면 즉 불능한기 신 이러니라 능히 그 몸을 편히 여기지 못했다. 그 몸을 편안하게 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편안히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선류나 신상 이두 사람은 목공 곁에서 좀 훌륭한 신하가 있어서 목공을 잘 정치를 잘 하도록 정사를 도와줄 만한 그러한 현신이 없으면은 그들 자신을 편안히 하지 못했다는 거죠. 쟤는 측계 반절이다. 쟤는 측계 반절이다. 그 다음에 부는 부우의 반절이다. 전부 다 발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는 어성이다. 앞에 아 명어자 할때 내가 그대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겠다.
동사로 쓸 때는 거성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재수군 개개 월숙야라. 개개하고 월숙이라는 것은 하룻밤을 지내는 걸 월숙이라고 해요. 재개하고 하룻밤을 지내는 것이다. 목, 음이 목이라는 거예요. 목공이 둘레 자사야. 자사를 높이고 높여 예우를 해가지고 둘레 자사. 자사를 높이고 예우해서 상사인 후사 오달 성이여 기책. 이라야, 이라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라야. 내 능안이 유지하니라. 그 목공이 자사를 높여 예우를 해가지고 상사인, 항상 사람을 시켜서 후사, 살필 후자, 살필 사자요. 음이 사다. 사자는 대그릇 사자요. 후사. 항상 사람을 시켜가지고 잘 보살피게 했다는 거예요. 곁에서 모시고 잘 보살피게 해서 후사해서 도달성이, 성의를 도달하게 해서 기측이라야. 그 곁에 성의를 도달하게 해야 자기의 정성을 그 곁에서 자기가 보낸 그 사람이 자살을 잘 모시게 해서 그 승리가 전달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도달이라는 것은 이제 거성으로 쓰였다. 그런 의미예요. 도달하기 위해서. 그래야 내 능안이 유지하라. 그래야 능이 편안히 머물 것. 편안히 그 자사가 그 노나라에 잘 머물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선류는 노나라 사람이다. 선류는 노나라 사람이고 신상은 자장지 자라. 신상은 자장의 아들이다. 신상은 공자 제자인 자장의 아들이니 목공이 존지 불여 자사나 목공이 이들을 높이는 것을 불여자사, 자사만큼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사만큼은 못했지만, 그죠? 자사는 이제 공자 손자니까, 이 자사만큼은 그래도 못했지만은, 연이나 이자의 불구용이라. 그두 사람이, 의 불구용, 불구, 구차하게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구용. 의의를 구차하게 용납하지 않았다. 그 의의를, 정의를 잘 따져서 자기가 구차한 행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불구용이라. 그래서 비유 현신자 재기 군지 좌우하야 유현신자 그 유현자 어진자가 있어가지고 어디에 있어 제기군지 좌우 그 인군의 좌우에 있어서 유지 조호지 그 인군을 잘 유지하고 잘 보호해 주는 거예요. 조호해 준다는 것이 정사를 잘 보실 수 있도록 그것을 유지하고 조호해주지 비 못한다는. 그러니까 현명한 자가 있어서 그 인군의 좌우에서 그 인군을 잘 유지하고 조호해주지 그러한 자가 아니라면 비 여기서 이제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즉 역불릉 안기 신이라. 또한 능히 그 몸을 편안하게 하지 못하였다. 사기들 두 사람이 편히 여기지 못했다는 거죠. 그 어진 자가 임금 곁에서 그 임금을 잘 뒤에서 보필해 주지, 옆에서 보필해 주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이 없으면 이두 사람이 그 몸을 편안하게 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페이지 보죠. 문 질문하기를 선류 신상 무인호 목공지 측이면 그 선류와 신상이 목공 곁에 사람이 없으면 즉 불릉 안기신 능히 그 몸을 편히 여기지 못했다. 지금 이 앞에 주의에 나오는 말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자지 현그두 사람의 그이 현명한 그두 사람 같은 경우도 이자지 현도 기심고 여시오와 그 마음이 진실로 이와 같은 것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 약간 이 질문은 약간 이제 그 약간 좀 부정적인 의미로 물은 것 같아요. 그냥 목공 곁에 그 아주 그 총애하는 신하가 누가 없으면은 그 몸을 편안하게 여기지 못했다고 하는데, 아니 현명한 그이두 사람 경우도 그 마음이 참으로 이와 같았습니까? 얘기하는 거죠. 아, 임군이 자기가 알아서 분명히 할수 있는 거지 꼭 신하가 누가 곁에 있어서 돌봐줘야 되냐? 뭐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질문한 것 같아요. 주자 말씀하시기를 비위 밑에 내용 이런 것은 아니되는 거예요. 이자지 심이 그 이자지 두 사람의 그 마음은 의군축지이냐라. 그 인군 곁에 기댈 의자죠. 기대는 사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인군이 곁에서 기대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기세즉 연이라. 그 말에 그 어세가 어세인즉 그러할 뿐이다. 어세가 그러할 뿐이지, 그걸 뭐, 인군 곁에서 기대는 사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이자심이 여차면, 만약에 두 사람의 마음이 이와 같았다면, 즉, 여세지 구면 오행이 사 분축 편태지 인자와 하이 효리오. 만약에 두 사람의 마음이 이와 같았다면 여세지 세상에 구면 더러운 얼굴이죠. 떼굽자 얼굴은 더러운 얼굴과 또 오행 더러운 행동을 하면서 사 군축 그 인군을 섬기면서 인군 곁에서 편패지인, 편도, 이 아첨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패는 그 총에 받는 그 인군 곁에서 그 아첨하고 총에 받는 사람, 그 더러운 얼굴과 더러운 행동으로 인군을 섬기면서 인군 곁에서 아첨하고 총에 받는 사람과 하이히오리오 무엇이 다르겠느냐? 무엇이 다르겠느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경원보씨 말하기를, 경원보씨 말하기를, 목공은 호현지 절하니, 그
어진 일을 좋아하는 것을 아주 간절하게 했다는 거야. 고온지절. 그래서 유공유부당 기의자하야. 오직 걱정한 것은 유공. 유부당 기의. 그 뜻에 합당하지 못함이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거야. 이 어진 사람을 좋아하기를 아주 간절하게 해서 혹시 그 뜻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있을까 걱정을 항상 했다는 거죠. 그래서 상, 하인, 도달, 풍의. 그래서 항상 사람을 시켜서 그 풍의가 도달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 현자에게. 그래야 내 능안이 유지라. 그래야 능히 그를 편안하게 머무르게 할수 있다고 생각한 거라는 거예요. 설류. 설류는 상, 폐문. 일찍이 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피, 목공. 목공을 피해서, 목공을, 피해서 자기 집에 물을 받아 걸은 적이 있다는 거죠. 안 만나려고. 그러니, 불구합을 각연이요. 불구합. 구차하게 영합하는 거예요. 불구합. 구차하게 영합하지 않는 것을 볼수 있고, 각연. 각연. 불구하게 영합하지 않는 것을 볼수 있고. 아, 임금이 찾아오는데, 만나야지 문을 닫아버리는 거는 아주 자기는 노나라 인근에 녹을 받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주지 않았다는 거죠. 좀 이렇게 좀 지나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설류. 그리고 신상은 선 예기여 설류하니. 예기에 여설류, 설류와 병칭, 더불어 칭해서 나오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신상은 현 예기에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냐? 여세류 병칭, 세류와 함께 일컬어져서, 설류와 함께 일컬어져서, 신상의 얘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비현을 가지라. 그 현명함을 알수 있다. 유현자 조호지면 그 어진자가 있어서 그 인군을 조호해주면 잘 조절을 하고 보호해준다는 거죠. 조호해준다면, 그렇다면 또 공, 군, 불찰, 기지성리하여. 또뭘 걱정하냐 하면은 인군이 자기의 정성을 살피지 못할까 걱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이 인군 곁에 있어서 잘, 보호해 준다고 그 얘기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인군이 자기들의 정성을 살피지 못할까봐 그것은 좀 염려한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덕약 자사면, 덕이 자사와 같다면, 덕이 만약 자사와 같다면, 자사 정도 되는 덕을 가지고 있다면, 자유차응이요. 스스로 이와 같이 응함이 있을 것이요. 약지급
이자면, 만약 다만 그 이자를 얻는 것에 미친다면, 그뭐이두 사람의 경우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즉 다처 우당 여처럼 스스로 처하고 자처하고 또한 마땅히 자처하고 또한 마땅히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러나 하차면 이보다 아래면 이보다 이좀뭐 수준이 낮은 것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하차면 즉 부용이 순군자야라. 이두 사람보다 그이 낮다면 구차하게 용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인군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다. 구차하게 용납해서 인군을 따르는 자인 것이다. 맹자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위, 장자, 여의, 불급포 자사하니. 좌절, 장자호와, 장자절, 좌호와. 그대가 위, 장자, 장자를 위해서 생각해 주는데, 장자를 위해서 생각해 주는데, 불급 자산이 자사에 미치지 못하니 자사에 미치지 못하니 자 절장자와 그대가 장자를 끊은 것인가? 그대가 장자를 끊은 것인가? 장자 절 자호와 장자가 그대를 끊은 것인가? 장자는, 여기서 장자는 맹자 자칭이라. 맹자가 자기를 칭할 것이다. 맹자 자칭이라. 온 제왕 불사 자례의 불사 자례원을 이자 자욕 이왕 유아하니. 시소이 위아 모자 불급 목공 유 자사지 사이 선 절아야라. 아지와이 부릉이 기위 선절 다호리요. 그 제왕이 그 그대로 하여금 오게 하지 않았는데 불사 자례. 제왕이 그대로 하여금 오지 오게 하지 않았는데 그대가 자 스스로 욕 위왕 유한 그대가 스스로 왕을 위해서 위왕 왕을 위해서 나를 머물게 하고자 하니 왕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대가 스스로 왕을 위해서 나를 제 나라에 더 머물게 하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시 소위 위아 모자 불금 목공유 자사 이 사이 선 절하야라. 이것은 나를 위해서 도모하는 것이 소위 위아 모자 나를 위해서 도모하는 것이 불금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목공유 자사지사, 목공이 자사를 머무르게 한 일, 목공이 자사를
잘, 노나라에 머물도록, 그렇게, 만류한, 그 일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절하여라. 먼저 나를 끄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지와이 부르미. 내가 누워서 그대의 말에 응하지 않은 것, 그 얘기하는 거죠. 내가 눕고 응대하지 않은 것이 기위 선절자와 내가 어찌 자네를 먼저 끄는 것인가? 먼저 끄는 것이겠는가? 라고 원 말한 것이다. 경원보시 말하기를, 경원보시 말하기를, 맹자지 자처 부재 자사지하라. 맹자께서는 스스로 처하시기를, 맹자 자처 스스로 처하시기를 부재 자사지하라. 자사의 아래에 잊지 않으셨다는. 그러니까 맹자 자신이 스스로 내가 자사보다 아래다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로 의 혹인 지위 암호, 불급, 목공유, 자사지, 사야.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도모한 것. 인지, 위야, 모.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도모한 것이, 불급, 목공유, 자사지, 사야라. 목공이 자살을 머물도록 한 일. 그것에 불급, 미치지 못한다고 여긴 것이다. 그래서 그 뜻이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도모한 것이 그 목공이 자살을 대응한 것보다 못하다고 여겼다는 것이에요. 개유욕 이왕 유행자는 대개 왕을 위해서 가는 일을 머물게 하는 자, 머물게 하고자 하는 자. 그런 자는 유애현지 의 부지 대 권자지 에라. 비록 애현지의 그 어진 일을 그 사랑하는 그러한 뜻이 있지만 어진 일을 그 좋아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지 대 현자지래. 그 현자를 어진 일을 대우하는 예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만류하는 자가 왕을 위해서 만류하는 자가 있지만은. 그 어진 일을 그 사랑하는 그 뜻은 있지만은 그 어진 일을 대우하는 예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로 맹자 오지여차라. 그래서 맹자께서 오지여차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신 것이다.
그 자사, 목공이 자사를 어떻게 대우했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맹자께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신한 예시 말하기를 맹자지요 제 맹자가 제 나라에 가셨을 때, 갈치자요. 맹자가 제 나라에 가시자 제왕기 불능 여 목공지 대 자사하니 제 나라 왕이 이미 불능 여 모모와 같이 할수 없었다는 거예요. 목공지 대자사, 목공이 자사를 대우해 준 것만큼 그와 같이 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무이 안 맹자이라. 그러므로 참으로 맹자를 편안하게 하고자 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고무이 안 맹자이라. 차원 이 제지 군신의 우우 변자하니 우묵 현자 위지 유지 조호 아니, 여기까지 끊어졌네요. 다음으로, 제 나라 그 여러 신하 가운데에 뭐또 없었다는 거예요? 현자가 인군을 위해서 위지 유지하고 조호해주는 그러한 만한 신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맹자여 기능 안기 신제여. 맹자가 또한 어찌 그 몸을 편안히 할수 있었겠는가? 그 나라 신하 가운데 그런 훌륭한 신하들이 없었다는 거죠. 맹자지 덕이 맹자의 덕이 무게 자사하시니 그 자사의 부끄러움이 없으셨으니 맹자의 덕이 자사만 못하지 않았다는 거죠. 맹자의 덕이 자사에 대해서 자사에 비해서 부끄러움이 없었고 제왕 여 목공지 대 자사 의야 나야 그 제왕이 목공이 자사를 대우한 것과 여 같아야 목공이 자사를 대우한 것과 같이 그제 나라 임금이 맹자를 대우해야 의아라 마땅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의아라. 그 맹자의 덕이 자사에 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왕은 마치 목공이 자사를 대우했던 것과 같이 해야 의아라. 그렇게 해야 마땅히 맹자를 대우하는 것이라는 거죠. 고로 그래서 말의 마지막에 우이 불급 자사 위원하고 그 말미에 자사를 말한 것에 미치지
않고, 또 선류 신상지사. 또 선류 신상의 일을 말해서 그것을 고인 우선 인용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지무현신이라 제 나라에 현신이 없었음을 말씀하신 것뿐이다. 그래서 말미에, 그러니까 자살을 언급한 것에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선류와 신상의 일을 우선 또 인용해서 말해가지고 제 나라에 그 현명한 신하가 없었음을 말했다는 것. 그 다음 이제 12장요. 맹자 거제하실세 윤사 어인왈 불식 왕지 불가 이위 탕모주 시 불명이하여 식기 불가요. 연차 지즉 시 간택이하니 천리 전황하야 부르고로 거호되 삼수 이후 출주하니 시하 유체야오 사즉 자 불렬하노라. 맹자께서 제 나라를 떠나시자 그때 윤사라고 하는 사람은 제 나라 사람인데 그 윤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인아의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느냐? 불식 왕지 불가 이위 탕모면 알지 못했다는 거죠. 왕지 불가 이위 탕모. 그제 나라 임금이 탕모와 같은 그 훌륭한 인군이 될수 없었음을 불가. 그것을 불식 몰랐다면 이 소리야. 몰랐다면 시 불명이하여 이것은 밝지 못한 것이고 그 지혜가 밝지 못한 것이라는 거죠. 아, 제 나라 인군이 탕모같이 훌륭한 성군이 되기가 될수 없다는 거, 그걸 알지 못하고 왔다면은 그것은 맹자가 지혜가 밝지 못했다는 거죠. 또 식기 불가요. 그 불가함을 알고 연차 지즉 그리고서 여기 제 나라에 왔다면 실 이것은 은택을 구하려고 한 것이니 구할 간자요. 은택을 구하려고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천리 견항하여 천리 먼 길을 왕을 보러 와서 부르고로 고호대, 그,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간다는 거야. 부르. 근데 부르는 뭐냐면, 뜻이,
자기의 뜻을 펴지 못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구루. 뜻이 맞지 않아가지고 가는 것을 구루. 뭐라고요? 그 천리길을 왕을 만나러 왕을 보려고 왔는데 그 뜻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숙 이후에 출주한. 근데 세 밤이나 3일이나 그 유숙한 이후에 출주하니 주 땅을 떠나니 시하 유체하여 이것은 어찌도 이 어찌 유체 지체할 유자 어모를 채자야 어찌 이렇게 그 지체해서 체류하는 것인가 이거 왜 이렇게 오래 있냐 이거죠 왜이 3일이나 가면 빨리 갈 것이지 왜 3일이나 주 땅에서 머물다가 가느냐 이게 사즉 자 분열 하노라 윤사 나는 이것이 기쁘지 않도다 이렇게 유사라는 자가 맹자가 제 나라를 떠나시는 걸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제나라 임금이 탕마같이 성문이 되지 못할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제나라에 왔다면 이 맹자가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또 만약에 그것을 불가능함을 알고도 그렇게 성공이 되지 못할 걸 알면서도 새나라에 왔다면 뭔가 좀, 복록을 많이 받던지 무슨 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은택을 많이 받기 위해서 온걸 거라는 거예요. 천리 먼 길을 왕을 만나러 왔다가 자기 뜻과 안 맞는다고 해서 가는데 왜또 여기 주 땅에서 3일이나 유숙하고 가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늦게 가느냐 이거죠. 난 이거 기분 나쁘다는 거죠. 윤사는 제나라 사람이다. 가는 부야라. 가는 구하는 것이다. 택은 은택이다. 유체는 지류야라. 지체에서 머무는 것이다. 지체에서 머무는 것이다. 고자이 고한데 고자는 제나라 사람인데 맹자 제자야. 고자가 이런 말을 윤사라는 자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맹자에게 고한 거예요. 맹자에게. 그러니까 맹자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Why? 부윤사 오지 여제 리오. 저 윤사가 부유자, 부윤사, 저 윤사가 우 어찌 나를 알겠는가? 이 맹자께서 저 윤사가 어찌 나를 알겠는가? 천리견왕 철기를 멀리 와서 지금 제나라 임금을 만난 것은 시여 소욕이니 이것은 내가 하고자 한 바이니 하고자 내가 원해서 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시여 소욕이니 이것은 내가 원해서 한 것이니 부르고로 거 기여 소욕제리요. 그 뜻이 안 맞는다고 해서 내가 떠나가는 거. 이것이 어찌 내가 원하는 바이겠느냐. 구로구로 허. 이 뜻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내가 이 제나라 땅을 떠나는 것이 어찌 기
여 소욕쟁이여, 내가 원한 바 이겠느냐? 여 부득이야, 돌아. 내가 부득이해서 그런 것이다. 내가 할수 있는 데까지 하다가 정 너무 안 돼서 할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 부득이해서 가는 것이 되는 거죠. 부음은 우다, 파동이다, 오는 평성이다. 견앙은 욕이 행도야니, 견앙은 도를 행하고자 해서였는데, 왕을 보는 것, 왕을 만나는 것은 내가 제 나라에 천리기를 와서 왕을 보고자 한 것은 도를 행하고자 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금도 불행이라, 지금 도가 행하여지지 못했다. 호로 부득이 거하니. 그래서 내가 부득이 떠나는 것이니, 비 곤욕 여차야. 본래 이와 같이 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비 곤욕 여차야. 이것은 내가 본래 이와 같이 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여 삼숙이 출주 후대, 여심에 유이 위속 하노니, 왕석이 계지니, 왕여 계저시면 즉필 반여시리라. 내가 삼숙이 출주 후대, 내가 3일간 유숙한 뒤에 주 땅을 출발하는데, 여심해, 내 마음에 유위속하노니, 오히려 이것을 크다고 여겼다는 이위 여기다. 내가 3일 있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빠르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맹자는. 왜 그랬느냐? 왕석이 계시니, 왕께서 서기는 거의 무모하다는 거죠. 고치시기를. 이 도를 제대로 행하고자 하는 나의 뜻을 따라서 고치시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서기, 거의 무모하기를 바라다. 왕이 고치시기를 바라니, 왕여 계저시면, 왕께서 만일 고치신다면, 왕여 계저시면, 왕께서 만일 고치신다면, 득필 반여시리라. 반드시 나를 돌아가게 하셨을 것이다. 즉필 반영. 반드시 나를 되돌아가게, 나의 발길을 돌리게 하셨을 것이다. 소개는 소개. 여기서 개, 고친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필지일사의 언이로되, 반드시 어떤 한 일을 지칭해서 말한 것인데, 필지일사의 언. 어떤 한 일을 지칭해서 말했을 것인데, 연금불가 고의로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어떤 일인지 불가고 상고할 수 없고, 지금 현재로는 그 일사, 어떤 일이 무엇인지는 알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고치면 맹자께서 돌아간다고 했는데, 그 일사가 무엇인지는 상고할 수 없다는 거예요.